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 네이버에 있는 저만의 조그마한 저만의 홈페이지 같은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tvneighbor.com 하루방입니다. 여기에 제가 2주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 2주 전에 리센느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룹이 있어서 노래를 들어보고 괜찮아서 제 네이버 TV에 올려놨는데 이게 반쪽짜리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그 음원도 찾아가지고 제가 이쪽에 올려놓고 이제 르세라핌이나 뭐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 아이칠린, 또 베이비몬스터, 비차, 비 그리고 비비업 또 듄2 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죠. 업로드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비비업이 두둠치 이거를 하면서도 이 친구들의 생각이 머리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요요라는 곡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무위키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즈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로 리센드라고 되어 있고요.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이렇게 돼서 다섯 명. 데뷔율이 26일이에요. 25일에 아일리시 데뷔를 하죠. 그리고 27일에는 유니버셜 티켓 유니스가 이제 데뷔를 하고 그 사이에 26일날 정식 데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뮤즈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다국적 걸그룹이고 원이 2004년생 서울 아니 경상남도 거제시 대한민국 한국 그다음에 리브도 한국 2006년생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미나미라는 친구 2006년생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한림예고 다니고 있네요. 그리고 메이 이 친구도 이름은 메이인데 한국 사람이고 이예빈 그리고 제나도 김가영 경주 출신입니다. 코리아네요. 네 명의 코리안, 그다음 원 재패니즈 되어 있는 그룹인데 일단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죠. 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이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시티팝 같은 편안한 노래이면서도 자극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편안한데 매력적인 편안함이 있어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뭐한데,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수 없지만, 느낌이 그래요. 일단 한번, 이거 같이 보시죠.
짧은 선공개죠. 뭐가 매력이냐? 시작할 때부터 목소리가 벌써 이 작곡 작사는 모르겠지만 작곡가가 누군지. 저서 날 찾아내 기다린 다음 그 감각에 집중해 바디 한잔 잠에 들 때 처음 맡아본 그 향기 나를 찾는 그런 놀이 oh, wow, like a dream. 이 지금 베이스 기타 그 드럼이 아니라 베이스 기타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밑에 깔려 있는 박자. 그죠? 이 목소리예요. 저 친구 미남인가요? 솔직히 사진이랑 그 뮤직비디오 얼굴이랑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저한테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목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맑으면서 약간 그 새소리가 약간 들어가는 제가 그래서 이 매력에 빠져서 제가 제 채널에다가 이게 소개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 그 노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계속 하다가 이제 아 그 비비업 또 했는데 리스닝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리스닝을 찾아보니까 이
지금 이 화면은 가릴 거예요. 왜냐면은 특정 그 뉴스거든요. 뉴스 기사인데 노출이 안 되게끔 제가 할 거거든요. 간단한 어떤 기사를 썼냐면 이 리스트가 트랙 리스트라고 해서 두 곡이 들어가는 트랙 리스트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작사 작곡가들의 이름이 참 놀랍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 얘기를 들면, 아, 참 순서를 제대로 얘기해. 제일 재밌었던 건 지금 먼저 공개 반 공개한 이 요요가 타이틀곡이 아니라는 거. 타이틀곡은 어어라는 곡이라는 거고 이 요요와 이 어어 이두 곡을 만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세븐틴의 Rock With You, 그다음에 르스라핌의 Unforgiven, 그다음에 아이브의 칭찬 걸로 없다를 작곡한 팀탐, 그다음에 폴리나 셀라, 조스핀 글래마크, 그리고 가사는 더 뮤즈, 그다음에 서정아 씨. 이 분들이 만든 곡이랍니다. 어쩐지 저 같은 이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딱 깊이를 모르죠. 뭐 그런 거잘 모르지만 일단 들었을 때 좋은 거.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지금 나왔던 곡들, 뭐 르스라핌, 언포기븐이나 러브 다이브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그 세븐틴 노래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러브 다이브, 언포기븐은 제가 앨범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요요에 엄청나게 제가 듣자마자 혹 했었던 건데. 다시 그저 화면을 켤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요라는 곡도 물론 나중에 풀 버전으로 뭐 공개가 되겠지만 이렇게 매력이 있는데 이게 타이틀이 아니다. 그럼 타이틀로 나올 어어라는 곡은 얼마나 더 매력이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 내지는 이제 look forward 익스펙티드 기대하게 만드는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완전 다 뉴비예요. 근데 처음 본 얼굴들이에요. 처음 본 얼굴들이고 이 회사도 잘 몰라요. 저는 더 뮤즈 엔터테인먼트. 자, 다음에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주목해 주셨다가 나오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